여러분 많이들 보셨죠? 이스타TV와 함께하고 있는 카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프리즘 휴대용 모니터죠. 네. 이전에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. 인기가 많아요. 그렇죠. 좋은 스펙으로 리뉴얼이 됐는데 16인치 QHD 해상도에다가 밝기 높습니다. 높은 화면 밝기, 그 다음에 색 재현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. 게임도 괜찮아요. 게이밍 모니터 스펙이에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휴대용 모니터지만 아주 좋은 스펙으로 쓰실 수가 있고 슬림하기 때문에 휴대하시기에도 뭐 이 그거 같잖아, 꼭 패드. 그렇지. 이런 것처럼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. 가방 큰 거 들고 다니신 분은 얇아서 넣고 다닐만 해요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어디 이제 뭐 여행 간다거나. 그렇지. 그럴 때. 뭐 비행기나 아니면 그 숙소 도착해서 밤에 뭐 심심할 때 캠핑. 이런 거 보고. 그치. 너무 좋죠. 요즘에 캠핑 가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. 근데 또 치타입 포트가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연결하는 건 아무런 제한이 없다. 듀얼 모니터나 보조 모니터나 아니면 콘솔 게임 모니터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휴대 모니터 프리즘입니다. 자, 뭐 자주 나오는 얘기죠. 벌써부터 이제 화나는 분들 많죠. 두 번째 텐트입니다.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은 왜 이렇게 ㅂ일까? 자, 맨유 소튼전의 앤서니 테일러, 그 다음에 레스터 첼시전의 안드레 마리너. 여러분 우리 자주 들었던 친구들이죠? 앤서니 테일러는 프리미어리그의 간판 주심인데 간판 정신입니다. 그 다음에 안드레 마리너, 대리퇴장의 주인공이었죠. 이 아이씨는 문제가 뭐냐면 약간 경기 중에 순간적으로 그 멍을 때리는 느낌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이런 느낌으로. 자, 안드레 마리너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해볼까요? 레스터 첼시 경기였습니다. 이때 VAR은 그레이엄 스콧. 그레이엄 스콧, 누구야? 여러분 얼굴 보시면 다 아는 애예요. 아, 이 새끼 딱 이거야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레 마리너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대리퇴장입니다. 입닥쳐 월콧. 입닥쳐 월콧은 사실 사람들이 의욕으로 갖다 붙인 거지만 체인벌린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키런 깁스를 뭐 퇴장시킨.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스날에 4감자가 있었잖아. 3감자였나? 체인벌린, 깁스, 월콧 다 빡빡머리 비슷하니까 헷갈린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게 뭔 그냥 웃기자고 한 얘기지. 그게 말이 됩니까? 자, 그다음에 이 카세미루가 수정궁전 때 목 조르고 퇴장당했었던 거.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던 게 카세미루 퇴장 오케이. 예. 근데 수정궁 선수들이나 아니면 뭐 아이유 이런 선수들에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? 왜 도대체 저 사람은 방관해?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. 언제나 이슈가 있어요. 자, 그 상황에 레스터 첼시전으로 갑시다. 펠릭스 발목 쪽으로 스터드를 들고 들어간 이 히카르도 페레이라의 어떤 태클이 있었습니다. 이거 보신 분들 있죠? 최소 경고 아니야? 최소 경고다. 아씨,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진짜 초반이라 그렇지 당장 다른 색 카드가 나왔어도 이상할 정도의 느낌이 아니야. 자, 그 다음 아마티 하이. 여기 가슴팍 봤죠? 이것도 최소 경고야. 야, 내가 최소 경고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? 이거 카드 색깔 바뀌어도 할 말 없어. 온필드 씨 바이올런트 컨덕트 있잖아. 폭력적인 행위야 거의. 이거는 진짜 너무 과격한 파울이에요. 아니 이런 정도 이 장면에서 카드조차 꺼내지 않으면 그럼 경기를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? 그럼 뭐 야 이 정도는 되는구나 가지고 그냥 조지면 돼? 여기 뭐 UFC야? 아니 이제 약간 온필드 보는 거 같은 느낌은 드는데 왜 안 봐? 아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맨시티 수정궁전에서 자하가 앵클락 걸라 그러죠? 빡 돌려가지고 말이 되냐? 자,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. 파스. 축구의 메카. 그제야 경고 누적. 퇴장. 이게 우리가 룰에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야, 경기 초반이니까 아직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덜 풀렸어.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완화해서 경기를 보다가 45분 후에 혹은 뭐 경기가 좀 마지막에 90분쯤 돼갔을 때 그때는 좀 엄격하게 보자. 이런 게 말이야? 똑같지? 우리가 항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떤 팀이 저쩌다, 이 팀이 저쩌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심들을 물갈이하자고 얘기해야 돼. 말도 안 돼. 첼시가 이 경기를 이겨서 그래도 말이 덜 나오는 거죠. 자, 다음 앤서니 테일러, 맨유 소튼.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VAR을 관장
VAR은 이제 VOR에서 보죠. 오퍼레이팅 룸에서 어시스턴트 레프리입니다. 어시스턴트 레프리입니다. 어시스턴트야. 만약에 이 온필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주심은 주심대로 판정을 해요. 근데 VOR에 있는 VAR에 있는 이 심판들이 그거대로 판정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. 그럼 주심 둘인 거야. 근데 온필드를 제대로 안 보고 그걸 하나 저나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지 맘대로 판정해. 그럼 VAR 둘은 의미가 없어. 즉 이러나 저러나 얘네들은 똥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앤서니 테일러가 사만 러커스트 트윗을 보면 빌라 맨유전 이거 맨유 졌습니다. 그때 이제 얘기하기를 그 리카디뉴 프리킥 찰 때 수비벽 위치를 조정을 너무 많이 했다. 그러니까 원래 이 그거 있잖아 10야드 그거보다 더 이건 러커스트 얘기긴 해요. 그래서 막 에릭센이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먹혔거든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맨유가 여기에 항의를 했습니다. 그 PGMOL에 그거 기억하시죠?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. 네.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미. 자 이런 상황입니다 테일러. 자 카세미루 알카라스 태클 본래 최초 경고였었죠. 그랬다가 자 잠만 이거 안 썼네. VAR 마리너 본래 경고였다가 온필드 봐요. 그리고 다이렉트 퇴장.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이거 저도 그때 상황에 딴 경기 우리 보고 있었잖아. 아스날 경기 보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야 이거 퇴장 맞는지 좀만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못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봤어요. 나올 수 있다고 봐. 나올 수 있다고 봐. 근데 우리가 이 판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경기에서도 같은 파울을 하면 같은 징계와 같은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선수들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경기를 평온하게 팬들이 볼 수 있습니다. 즉 간단하게 얘기할까요? 일관성.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. 그래야 선수들이 경기를 하잖아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이거 이 새끼 이 아이씨 이걸로 따지자면 팔렉스 태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일관성이 없으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니까. 자, 그 카우피 봅시다. 브루노한테 이 태클한 거. 이거 PK 의심 장면. 그러나 제대로 보지 않았죠. 자, 래시포드. 벨라코찹. 핸드볼. 이게 몸에서 떨어져 있는 왼팔에 맞았어요. 자연스러운가요?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. 이거 문제죠. 아니 왜 온필드 안 보냐고.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여기만 있는 이게 전반 얘기예요. 후반 가르나초 카우피 태클 발목으로 들어갔어요. 공 건드리고 아구창 이스타TV의 주원이 형의 명언 중 하나였습니다. 공 건드린다고 파울 아닌 게 아니라니까? 그럼 주원이 형 말 맞다나. 공 건드린다면 아구창 그럼 공 건드렸으니까 파울 아닌가요? 이 새끼야?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카스미루는 퇴장이잖아. 그럼 이게 그 범위 안에서 아니 왜 온필드 안 하냐고. 왜 일관성이 없이 이 팀 저 팀 이 선수 저 선수 맨날 오락가락 하냐고. 가라네초 지금 이거 목발 짚고 나갔죠? 결국에 맨유 어떻게 됐습니까? 소튼이랑 비겼어요. 이거 승점 완전 드롭이야.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카세미루 장면은 레드가 나올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. 근데 비슷한 장면에서 같은 판정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니야. 카세미루 이번 시즌 두 번째 퇴장입니다. 단일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두 장의 레드카드를 받은 첫 번째 맨유 선수인데 13-14 시즌 비디치 이후에 그 기억하기로 이거 스코어 기록인데 저도 이전에 이 기록 본 것 같아요. 커리어상 다이렉트 레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. 카세미로. 왜 그러냐면 그 라리가 222경기 동안 퇴장이 두 번 있었어. 근데 경고 누적이었어. 다이렉트가 없었는데 이번 시즌 맨유에서 막 다이렉트가 나오는 거죠. 근데 물론 두 장 다 뭐 이거는 완전 오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목 조른 거 퇴장감 맞고 그 다음에 이번 것도 전 레드카드 나올 수 있다고 봐요. 단 얘가 레드면 너도 레드야 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우리에게 달라고.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뭐 지대로야? 그게 원님 사또 그 심판이 그 뭐 니제를 니가 알렸다랑 뭐가 다르니까. 그잖아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
카세미로가 없죠? 그러면 이제 경기력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. 자, 맨유 이번 시즌 모든 대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카세미로가 있을 시 승률 76%, 카세미로 없을 시 승률 43%로 떨어집니다. 절반 밑으로 떨어지죠. 자, 카세미로는 지금 풀럼전, FA컵이요. 카슬, 브랜트포드, 에버튼까지 타격이 크죠, 이거. 지금 보니까 항소는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항소해봐야 번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구단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테낭 인터뷰 보면 테낭은 지금까지는 인터뷰를 굉장히 젠틀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뭐 시즌이 조금 더 가봐야 되고 프리미어리그에 있다 보면 아마 빡치는 상황들이 나와서 어떤 인터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법 잘 인터뷰를 하고 있어. 문제가 됐었던 뭐 얘기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문장만 딱 떨어뜨려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게끔 했던 거지 전문 보면 문제 있었던 게 없어. 근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라고. 일관성 없었다, 가혹한 판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테나우도 이거는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징계 받을 거 각오하고 이 주심에 대한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.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사실 주심들도 압박 받거든. 왜냐면 언론들이 때리기 시작하니까. 일부러 아마 어느 정도 한 게 아닐까. 본인이 짜증난 것도 있지만. 감독들 중에 요게 이제 조금 연차 쌓이고, 좀 짜옹하는 그 정도 이 경력의 감독들은 일부러 얘기합니다.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전략 전술일 수 있는 거니까. 아, 어쨌거나 이건 이번에 내 그 보면서 항상 다시 동화 반복합니다. 어떤 팀이 이렇다, 저떤 팀이 이렇다,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IC들이 있죠?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팀들이 언젠가 손해를 봐. 그게 짜증난다고. 매 경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사실 막 무슨 뭐 여러분 뭐 그런 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배납니다만 무슨 매순이 뭐니 이런 거는 너무 우스워. 우습고 얘네들에게 문제를 돌려야 돼.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야. 그렇습니다. 아, 좀 짜증난다. 다음으로 갑니다.